소개하겠습니다. 이렇게 책이 많이 꽂혀 있습니다. 아, 이게 서재예요? 어머, 여기 보시면 여기 책 다 가득하고 책, 책 그리고 여기 이제 요 자리에 앉아서 이제 마사지를 받는 건가요? 뭐예요? 제가 잘 아끼는 아, 이제 책 볼 때 중심에 딱 앉아서 네. 저 지금 몇 권 정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? 어제 그렇지 않아서 세봤는데 한 1,500 와, 진짜. 아, 근데 그 포인트가요. 지금 그 책 옆에 보면은 네. 네. 제가 쓰는 화장품 딱 세 개. 아, 여기 어머 여기 샘플 세 개. 네. 되게 특이하네요. 실 씨도 그렇게 책으로 뭐 학습하는 스타일이에요? 아니요, 저는 그러니까 책을 보긴 하는데 학습하는 스타일보다는 저는 몸으로 직접 아 행동하는 스타일. 왜 남자분들은 당구 많이 치시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저도 당구를 이제 저희 아빠랑 같이 좋죠. 네, 배웠어요. 래퍼즈죠. 예. 오빠가 약간 책으로 학습하는 스타일이면 당구 교본부터 사는. 아 맞아요. 네. 실제로 네. 예전에 제가 이제 치고 저희 매니저분께서도 되게 어렸을 때부터 치셨다 그래가지고. 치고 계신다 그 사장님께서 네. 에이 거의 퀴거리가 잘못됐네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매니저 오빠가 아 신야 그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아야 된대 라고 하시니까 사장님께서 아예 아가 그 아가씨 말고 당신 말이야 당신 아가씨가 퀴거리 좋아 매니저가 네. 아니 근데 실제로 그래서 지금 현재 당구 실력이 어떻게 돼요 박신혜 씨는? 저요? 10개 정도 빼는 것 같아요. 100점. 여자가 되기는 보통 100점이요? 이렇게 사고 10개 정도 빼요. 제가 약간 가르쳐주면 그대로 따라하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별명이 박정석이라고. 박정석. 뭐 마지막에 뭐 그걸 이렇게 사이로 해가지고 쿠션 먼저 맞춰가지고 쓰리 쿠션. 쓰리 쿠션 하는 거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약간 이렇게 자세가 안 나와서 이렇게 찍었어요. 맞세이. 아유. 전문가 풀어, 풀어. 풀어요. 풀어입니다, 풀어. 맞세이. 방송에서 뭐 이렇게 써도 네, 괜찮아요. 찍어치기, 찍어치기. 네, 찍어치기. 그거를 하는데 저희 아빠께서 신혜 이거는 여기서 각도가 안 나오니까 여기서 한번 이렇게 툭 쳐서 공을 넘겨서 우와. 돌리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공을 넘겨서 돌려요? 네, 이게 네, 근데 정말로 처음 해봤는데 맞췄어요. 됐어요? 네. 원래 거기에 300 이하 마세이 금지라고 써있어요. 대부분 마세이를 쳐서 수 없는데. 네, 그래서 성공해가지고. 와, 아버님은 조금 당구를 잘 쳐요? 오른손으로는 천담화 넘으시고요. 천담화? 담화는 천점 넘으시고. 아, 담화는 안 돼. 담화는 천점이 넘으시고. 천점 넘으시고. 마세이는 되고요, 담화는 안 돼. 전부 담화도 아니고 뭐. 오른손으로는 천점 넘으시고요. 왼손으로는 500점 넘으시고. 야, 저희랑 야, 치실 때는. 네, 저희랑 치실 때는 왼손으로 쳐주세요. 그래서. 와. 볼링, 골프도 독학으로 하셔서 지금 이글? 또 하시고. 아유, 제가 볼 때 엄마가 속 많이 썩었겠네요. 엄마가 속 많이 썩었겠어요. 지금 언뜻 들어도 당구 점수, 뭐 골프, 볼링. 근데 엄마도 볼링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. 온 집안이 스포츠를 좋아해요. 스포츠를 되게 많이 즐겨하는 집안이어서. 그래요. 볼링, 수영, 골프, 킥복싱, 뭐 승마, 펜싱 이렇게 다. 야, 그래요? 언제 한번 그럼 진짜 저도 당구 좋아하는데 당구도 한번 치고 언제 수영도 한번 하고 그래요. 네. 제가 한 번은 이제 볼링을 너무 치고 싶은 거예요. 네. 그래서 매니저 오빠랑 갔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. 그날이 금요일인가 그랬는데 그때마다 이제 막차지. 클럽 회원 이게 동호회 분들이 많이 그쵸. 계시잖아요. 그래서 양쪽에 다 동호회 분들이 계시고 제가 이제 저희가 그 사이로 갔는데 가운데서 예 네, 보통 다들 개인 볼 가지고 계시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저희는 그냥 딸랑 그 하우스 볼 하나 가지고 처음에 공을 굴렸는데 스트라이크 된 거예요. 됐어. 네, 됐어. 스트라이크에서 아 좋다 하고 네. 있는데 네네. 보통 이제 볼링 매너가 옆레인에 계시는 분들이 칠 때는 네, 그 스트라이크 치면 박수를 쳐주세요. 네. 여자애가 하우스 볼 잘 치네 처음엔 이러시는 거여서 두 번째 또 굴렸는데 스트라이크. 와. 와. 저기 됐어. 지금 잠깐 지금 한번 그 폼을 한번 살짝 그래요. 볼링 이게 딱 또 폼이 예, 이 스텝 밟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. 제가 왼손잡이거든요. 왼손잡이. 오. 오, 야 자세 낮추고 선수. 네. 와. 오. 나이스 샷. 오. 제대로. 네. 그래서 처리. 세 번째도 터키를. 터키까지. 오. 스트라이크 세 번. 네. 터키라고 그러죠. 스트라이크 세 번을 쳤는데
그때마다 이제 양 옆에 계시던 옆에 동호회 분들이